네 번째 방송 5월 30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면 6월이군요. 벌써 5월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력은 5월인데요. 날씨는 7월 같아요. 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와우, 날씨가. 연합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초콜릿 바꿔먹고 싶다. 아, 진짜. 다들 식사하셨나요? 아, 요즘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밖에 상담하다가 방송 시간이 늦을 뻔했어요. 예. 그러나 방송은 칼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밥도 먹고 후다닥 달려왔네요. 네.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코너는 뭘까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돈 많이 벌고 좋겠죠? 연합회님. 연합회님 졸속 포기로 돈 많이 벌시잖아. 네. 잠시만요. 제가 또 멘티급 해서. 멘티급에서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뭐좀 해달라고. 네. 하여튼 코너를 넘어갈게요. 뉴스 브리핑이고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슬슬 딴일 하고 싶어지죠? 연합회님. 우리 한번 만나요. 우리 만나서 한번 제가 다른 일할거 많아요.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내년도 정책 선민자금 7조 원까지 확대합니다. 사익돌 대출 1조 원 추가 공급하고요. 내년도에 4대 정책 선민자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세희망 홀씨 같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규모가 7조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운 중신용자, 그러니까 저신용자 말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중금리 대출이죠. 갈아타는 거. 사익돌 대출 보증도 소진이 되면 한도가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뉴스가 나오는 이걸 보니까 우리가 뭘로 알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경기가 많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지고, 돈 있는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상품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 아니라, 어쨌든 대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대출 가지고 생활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대출을 통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연합회님 딴일 제가 할거 많아요. 알려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네, 연합회님 제 연락처 다 알고 있으면서 연락도 안 줘. 네, 두 번째 뉴스는요. 화장품과 의약품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유망 소비재 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중소기업 수출이 늘고 있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유망 소비재 수출액이 2016년 235억 달러에서 2011년, 뭐지? 아, 2016년 235억 달러로 2011년 156억 달러에 비해서 5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 1님 안녕하세요. 네. 상승한 거가 이 비율이 화장품과 의약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농수산식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망 소비재 수출 증가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5.1%, 8.1%에 불과했던 화장품과 의약품이 2016년도에는 17.8%와 11.6%를 기록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답니다. 네. 제그 멘티 기업들 중에도요, 화장품 회사가 두 개나 있어요. 화장품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 열심히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수출을 이용한 자금을 받으려고, 구매 조건부 자금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또 만난 업체도 화장품 업체네요. 마스크팩 만드는 업체고요. 예. 거기는 마스크팩 플러스 유아용 화장품. 네. 그것도 만들려고 해서 화장품이 유용품이네요. 내가 잘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이 5월 30일이잖아요. 그죠? 6월 달에는 중소기업 경기가 좀 풀릴까요? 국내 중소기업이 소비심리 개선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6월 달 업황향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중소기업 증강회가 조사를 했네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6월 달에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했더니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는 0.5포인트. 네. 어쨌든 6월 달은 좀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들이 막연하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거는 3,000개 업체가 조사한 걸 봐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뭔가 징조를 보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경기가 조금씩 좋아져서 많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2013년도에 했던 이영권 박사님이라고 그 명지대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자거든요. 이분이 2013년도에 했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2013년도면 MB가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향후 다하기가 차차기 대통령이 선정이 뽑힐 때는 우리나라 무조건 선진국이 된다. 선진국으로 들어간다. 선진국이 될 거라서 국민들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질 거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되게 감명 있게 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영호 박사님의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 뉴스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 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SBA라고 하죠. 여기서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함께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의 인재를 수시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이네요. 가까이 있네요. 구로구 구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넥스트 업 테크놀로지, 라람 인터랙티브, 바이미닷컴, 블루데이터, 스타트에디, 아이넷 뭐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기술 영업, 웹 개발, 서비스 개발, 전략 기획, 교육 콘텐츠 등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인재를 채용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면 되겠어요. 연합회는 엄청 많이 보내시네. 떡볶이 장사가 잘안 되시는 건가? 게임 열심히 하시나 보다. 초콜릿 많이 보내는 겁니까? 다음 뉴스는요.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청주시의 외부 기업을 이제 청주시에서 유치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9조 5,700억 원의 투자 효과와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답니다. 청주시에 이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업,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하이닉스 공장 건축 허가 기간을 3일 만에 처리해서 27 단축시키는 등 결과 콜센터 7개, 첨단 제조업체 15개 등 22개 업체가 청주시에 유치가 됐대요. 그래서 현지에 예. 그 4,500명의 대학 젊은이들이 그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 중에 1,100명은 콜센터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와, 청주시의 그 여러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이런 것도 지자체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이번 나주시 소식입니다. 나주시가 2010년 예산을 51억, 이거 뭐지 이게? 왜 2010년이지? 제가 복사를 잘못했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패스. 패스. 다음 뉴스는요. 확 깎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찔끔 올리나 이라는 뉴스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3조 2천억 원으로 2조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을 4조 3천억 원대로 회복하는 안을 추진한답니까? 정부 지원자금을 다시 원상대로 복구해서 많은 돈을 좀 많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모태펀드 예산도 감소됐었는데 다시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부가 중소기업 정치 자금을 조금이나마 올려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코테라 소식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 코테라는 2017년도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은 저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홈페이지나 뭐 제품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비용 할인 쿠폰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죠. 네. 모태펀드가 뭐냐고요? 당당님이 열심히 치고 계세요. 네. 해드려요, 검색?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모태 펀드라고 답을 주셨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다음 코너는요. 짜잔.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요? 두구두구두구 기업 궁금하시죠? 우린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단순히 단어의 뜻을 물어보시는 거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경단녀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맘껏 드림이라는 어플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뭡니까? 직장을 잘 다니고 좋은 경력을 유지하던 업체 여성분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그 경력이 단절돼 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단녀들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요. 맘껏 드림은 어플입니다, 어플. 네. 짜잔. 일단, 맘껏 드림이라는 회사의 슬로건은 나, 엄마 일기 전에 꿈 많은 여자. 그러니까, 엄마 일기 전에 꿈이 많은 여자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회사고요. 경단녀들의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재능을 공유하는 재능 공유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능 공유 플랫폼이 뭐가 있죠? 재능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떡볶이 만드는 기능을 이제 능력을 제공해드리고 뭐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뭐 블로그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뭐라든가 뭐 무슨 뭘 봐드립니다. 캘리그라피로 글씨 써드립니다. 붓글씨 써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플랫폼인데 이거는 여성들. 그렇죠. 공유경제 그런 거죠. 예. 여성들, 특히 경단녀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요. 이그 맘껏 드림을 만든 분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꿈꾸는 27살의 김현지 대표님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시던데, 네. 이분이 2016년 11월에 중기청의 여성 창업 활성화 과제에 지원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과제가. 저희가 중기청 과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중기청 과제에 그 경단녀들의 그 재능 공유 플랫폼을 제안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명이 같이 사진이요? 아, 이거 또 여자분이 또 그런 관심이 많아. 또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려야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분이 이분. 이분. 이분이 이분. 이분이 김현지 대표, 27살의 김현지 대표, 두 아이의 엄마랍니다. 네. 아짝, 맞거든 대표, 그죠? 김현지. 27살 젊은 사람이, 젊은 분이라고 제가 27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3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표님이고, 네이버 출신의 10년차 개발자, 남편이 부산을 온 바람에 따라온, 남편의 직장이 이동이 되는 바람에 따라가신 경단녀, 네이버 출신의 개발자, 11년차 개발자와, 현재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해서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는 디자이너, 네. 그 3명이서 같이 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그 맘커트림이라는 어플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메뉴가 시간제 일자리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것 같이 할수 있는 같이 전문직 같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대요. 그래서 2082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제춘하재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경단녀라고 하면 제 재능을 등록하는 걸 돈을 내고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면 이제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이 그돈 내신 분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라고 올리면 그런 요리 교실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그 선생님을 그 이제 경단녀분을 이제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산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맘과뜨림이라는 어플을 구글 플레이에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되게 재미난, 그 아기자기한 서비스죠, 그죠?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뭡니까? 밑반찬, 국, 집밥 위주로 알려드려요. 여성분들이 밑반찬이나 국이나 집밥 위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요리 초보를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동 미술 체험, 부모님이 동참할 수 있는 하루에 만원 받네요. 그죠? 그리고 캐릭터 마카롱을 만드는 마카롱 원데이 클래스, 하루에 캐릭터 마카롱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재능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내용, 요 내용이 나오려면 돈을 내고 등록하는 거죠. 등록비 내는 거죠. 그러면 돈 내신 분들만 정보가 고양이 되는. 1대1 방문 교육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보면 뭐 2인 이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불러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센터 같은 데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보면 1대1로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근데 부산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현재. 부산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이런 회사가 있네요. 맘껏 드림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제가 부산까지 가서 제가 여성도 아닌데 부산까지 가서 여자도 아닌데 제가 거기서 합니까? 제가 저희 그 서울지에 강지연 의원이라고 아주 뛰어난 여성 전문 컨설턴트가 있으니까 그분이 가시면 좋겠지만 부산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단가가 너무 싸요. 다음 코너는요, 네. 이번에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무엇일까요? 짜잔! 보여드릴게요. 짜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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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두근두근두근두근.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정리 기능이 있는 뚜껑 수납 상자입니다. 사진 보시면 보이죠? 여기 보면 뚜껑이 좀 모양이 다양해요. 이렇게 약간 핸드폰을 세울 수 있는 거치대 같이 모양이 생긴 핸드폰 거치대 스타일의 벨리라고 이름을 하는 수납 상자가 있고요. 여기는 보면 약간 이제 구슬 같은 거 담아둘 수 있는 힐이라는 이름의 그 수납 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뭔가 이제 그 연필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볼케이노라는 이름의 수납 상자가 있고 뭐 하여튼 다섯 가지 종류의 수납 상자가 있어요. 이게 랜드스케이프 오거나이징 박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대만에 있는 단조라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알토이지 바카스탕을 담는 주석 상자 비슷한 소형 금속형 컨테이너입니다. 금속으로 된 컨테이너 박스고요. 보통의 박스는 박스 안에다 물건을 담는 게 목표인데 여기는 뚜껑에다 물건을 올려놓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조그만 물건도 있잖아요. 뭐 저기 뭐 뭐죠? 클립이나 뭐 지우개, 볼펜 이런 것들을 통에다 넣으면 뭐 꺼내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에 올릴 수 있는 뚜껑 박스인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연필, 호치키스, 스테플러라고 하죠. 스테플러, 가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이제, 풍경 정리 상자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기본과 기본형, 언덕형, 화산, 폭포형, 계곡형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뚜껑 하나가 예, 56,000원이 되게 비싸죠. 근데 이게 시판 중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거 시판 중이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걸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56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게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팔리고 있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연합인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죠? 오늘 질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중기청 사업이 중단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향후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중단 판정 받은 경우는 중단 자체가 이미 페널티이므로 신규 과제 신청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구비를 이용했거나 부정으로 사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뭔가 그 출연금을 환수한다거나 하는 과제 중단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사업비를 부정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과제 중단만 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과제 중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답을 속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그죠? 이해되세요? 듣고 계시는 거죠, 다들? 다음 질문은요. 기술평가 우수 기업 인증이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 스펙업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업의 스펙을 업하기 위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술평가 우수 기업 편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울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죠? 기술금융평가 대출, 즉 TCB 대출을 위한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술평가는 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4대 금융평가기관 나이스나 기보, KD, 이크레더블 같은 곳에서 평가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은행이 추천해줘야 하는 거죠. 평가비가 100만 원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TCB가 이제 이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비용을 내니까 당연히 은행이 평가 받아보세요라고 해야지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처럼 기업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중단도 당하고요. 환수도 당하고 해요. 네. 오늘 질의응답은 두 건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코칭 후기입니다. 네. 오늘의 코칭 후기는 어떤 분들의 후기가 올라왔을까요? 네, 일단 오늘 세 건의 후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건다한 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딸랑 두 건입니다. 질문이 없어요. 연합회님이 질문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후기는요. 네. 박땡땡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땡땡 전문위원이 누굴까요? 박땡땡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대구의 김대근입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대구로 직접 운전하시고 내려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구로 직접 운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협회에는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 박땡땡 위원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운전하는 거 별로 대구까지 운전, 저는 대구라면 운전 안 하고 KTX 타고 와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안내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기부의 벤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예상대로 주주명부 대표이사 지분이 약하다고 지배구조 비율까지 높여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벤처 먼저 성공하고 추후 이노비즈 진행 시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박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박땡땡은 박태준은 아닙니다. 저희 협회에는 500여 명의 전문위원이 있고 그 중에 박씨가 꽤 많이 있어요. 연합회님 알고 있는 박씨가 저 말고 또 있잖아요. 그죠?
과묵이는요, 또 박땡땡 위원님의 방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 진행 방향과 궁금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땡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컨설팅 기회를 통해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시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와 조언을 받은 만큼 성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후기는요? 또 박땡땡이네요, 그죠? 박땡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업한 지 7개월 남짓 되어 초반에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때마침 기업에서 추진하는 무료 맞춤 컨설팅이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지웠어 하는데 안 지웠어. 들켰어, 들켰어. 박땡땡 위원님 글씨 나오네요, 그죠? 박성일 위원님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방문해 주셔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창업기업의 눈높이와 실정에 맞게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오늘의 후기는 죄다 세분다 박땡땡 위원님, 빅머니님입니다. 빅머니님이 방송은 좀 재미없게 할지 몰라도 컨설팅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저기 후기 게시판에 박태준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많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땡땡 위원님. 다음 순서는요. 막간홍보입니다. 저희 세미나장을 임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아주 저렴하게 맛있는 다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홍보는요,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죠. 큐피타컴에 이제 그 BJ샵이 없어졌어요. BJ뭉치샵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구입하시고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뭉치가 추천했어라고 써주시면 BJ뭉치샵에서 저 물건을 구입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뭐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향수도 올라와 있고요. CD도 올라와, 그러니까 USB, 세미나, 평생 세미나 영상 파일도 올라와 있고요. 왼쪽에 보면 뭡니까? 제가 하는 다단계 제품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제걸 파는 건 아니에요. 몇 퍼센트 든지, 제가 몇 퍼센트 먹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저는 그런 거 계산 제가 하는 거 싫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떡볶이 덤을 더 주면 덤을 주는 대로 먹고, 덜 주면 덜인가 보다 하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잘 모르 그런 계산 안 해요 저는. 중고 아니에요. 미사용 제품이죠. 미사용 제품. 미사용 제품이라는 건요, 포장을 뜯었지만 실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정품이죠. 포장만 뜯어도 정품이 그 저기 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용 정품이라고 해서 일종의 리퍼 제품 같은 거죠. 예. 포장을 뜯었지만 내용물은 멀쩡한 처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 미사용 정품이죠. 그거를 미사용 정품이라고 합니다. 싸게 팔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네. 마지막 순서는 추천 과제입니다. 네,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네. 천천히 얘기하려고 그래 금방 지나가네요, 그죠?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어요? 미사용 정품이란 뭐냐면 떡볶이를 시켰는데 안 먹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떡볶이는 새 거죠. 새 요리지만 이미 주문했던 거기 때문에 중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미사용 정품입니다. 네. 안 먹고 그냥 가버린 떡볶이. 네. 안 먹고 그냥 가버린 새우튀김. 안 먹고 그냥 가버린 고구마 튀김. 네. 이렇게 코너가 다양하고 아기자기하니 금방 지나가서 아쉽다고요? 그러면 코너를 다 없애고 하나로 할까? 뉴스만 1시간 동안 할까요? 뉴스만 30분 할까요? Q&A만 1시간 할까요? 네. 후기만 다? 네. 그안 먹고 있는 건 버릴 거 있으면 포장해서 저희 협회로 보내주세요. 떡볶이 두수 떡볶이 맛있어. 튀김도 좋아. 다 좋아. 배고파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2017년도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거네요. 그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유망기관과의 우대 지원을 통해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한 것 같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냐면, 수출 중소,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에서 가산점 받는 겁니다. 가산점. 중기청, 방사청, 중진공, 무역 등록 등 다양한 이제 사업에 우대되는 거예요. 우대.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면 2년간 그냥 우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제 멘티 기업 두 군데가 이 지원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 다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제는요, 뭘까요? 2017년도 고성장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사업. 네. 고성장 기업의 창의적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200개 회사 내외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100억 원 미만 기업은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금은 최대 1억 원. 네. 지원 비율은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주네요. 그죠?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적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수출적이 있어야지만 수출 기업으로 진정받겠죠. 네. 이렇게까지 오늘 그 추천 과제는 수출 관련된 과제를 두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짜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가요? 수출적은 적은데 비용이 높다고요? 어찌요? 원래 그렇대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저희 이제 멘티 기업 중에서 작년도에 30억 매출을 수출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도 한번 해볼까요? 1억 원까지 받는 거 물어봐야겠는데 근데 워낙 바쁘셔서 뭘 하라고 그러면 안 해. 아 너무 바빠.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고 끝낼게요. 3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엄영 사장 예산에 안 되겠네요. 그 업체는 안 되겠네요. 패스. 네 패스. 새로운 비즈니스 없어요는 빅머니님 방송에서 물어봐주세요. 제가 그거 잘 몰라요. BJ가 지원했다는 소리는 들렸는데 지원했는데 뽑힌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뽑힌 사람이 있으면 제가 봤겠죠.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지난달까지 본것 같은데 더 이상 면접도 안 보네요. 그죠? 빅머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상가 연어팬님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방송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조스푸드 홍보도 하고. 네. 질문 없으시면 방송 마칠 거예요. 네. 질문 없으세요? 잠깐 저 카톡 온거 하나 보고. 네. 누군가가 제 블로그를 이벤트 무슨 이벤트 할까요? 뽑아서 떡볶이 줄까? 근데요, 제 방송은 맨날 연합회님하고 당당님밖에 없는데 이벤트에서 누구 줘요? 연합회님 들려고? 협찬 콜! 뭐 떡볶이 협찬? 좋아요. 아 떡볶이 쿠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 쿠폰 뭐 주실 거예요? 제안 주시면 저희가 방송할 때 단체방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저기 방송 안에다가
조회수가 많은가요? 아유, 그러면 협찬 주세요. 네. 좋습니다. 협찬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는 데서 뽑아가지고, 안양 비산시장에 있는 주스떡볶이 가서 떡볶이 한 1인분 먹을 수 있게 해줄까요? 이벤트보다 내가 먼저 먹고 싶네요. 네, 제가 먼저. 네. 일단은 협찬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협찬 제안을 저한테 주세요. 협찬 제안 좀 카톡으로 주세요. 네. 하여튼 협찬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협찬을 하시는 거고 이벤트 기획은 제가 할 건데 뭘 받을지 알아야지 이벤트 기획하죠. 뭘 받을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아, 기프티콘? 아, 기프티콘? 그럼 제가 뭘 받을 전화번호만 받으면 되나? 아니면 저한테 기프티콘을 쏴주시면 제가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신 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프티콘이 아까 그러니까 기프티콘 카톡이겠지 뭐. 잠깐 볼게요. 뭐가 있나? 만 원짜리. 와우, 멋지다. 무찐데. 무지다. 주스떡볶이 있네요, 진짜. 그랬잖아요. 둘이서 짝 세트, 1인 세트. 둘이서 짝 세트 9,500원, 1인 세트 5,000원. 셋이서 즐겁게 세트 11,500원. 주스떡볶이 11,000원권, 네. 떡볶이 튀김 6,000원, 매운 떡볶이 3,000원, 네. 떡볶이 순대 6,500원. 주스떡볶이 2만원권? 2만원권 쓰세요, 그러면. 9,500원짜리? 아, 이거? 둘이서 딱 세트?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 해볼까요? 저희가 질문, 제가 방송 중에 퀴즈를 내고, 아니면은 방송 내용 중에서 끝나기 전에 퀴즈를 내고, 맞추시는 분에게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럼 처음부터 방송 봐야 하는 거잖아. 퀴즈를 내면 저희 정치생명 관련된 퀴즈를 낼까요? 그러면, 너무 싫어 어려워하지 않을까? 어쨌든 퀴즈를 내는 사람들한테 뽑아서 줄까요? 아니면은 라이브 때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해주신 뭐 어차피 둘다다 나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획할게요. 그래서 저기 다음 주에 연합회님이 쏜다고 생각하고 몇개 쓰실까? 몇 개? 몇 개까지 쓸수 있어요? 몇 개? 하나? 전화데이? 전화데이? 전화데이가 전화데이트라고요? 전화데이트라고? 아, 좋지 뭐. 전화데이트 하지 뭐. 3개 알겠습니다. 3개 전화데이트. 네. 전화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거? 콜! 다음 방송 때는 조수떡볶이 9,500원짜리 상품권 3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훈훈하게 협찬받는 방송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즐거운 협찬 방송 하겠습니다. 네. 방송 화면에다가 주스톡 로고 박아드릴게요. 네. 자,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운데 그 감기 조심하시고. 자, 방송 끝낼게요. 5, 4, 3, 2, 1, 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 떡볶이 먹겠네. 와, 신난다.